자, 여러분 또 기억해 주세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 매일매일 또 가고 싶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에버랜드 기쁨에 바람이 불어와 가슴이 설레네 Everyday is a holiday 영원한 행복의 나라 모두가 친구 되는 곳 에버에버랜드 언제나
Thank you.
Let's see what we can find. Nothing. Just kidding. This is the standby entrance, right here.물 12리터를 한 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보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의 반대편 대문의 왼쪽인 사막의 아이콘이죠. 쌍부 낙타. 우리 낙타의 목 속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 목 속의 지방이 물과 에너지로 바뀌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친구들은 수일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낙타를 지난 다음 친구도 말해볼게요. 계속해서 왼쪽입니다. 바로 옆집에 바위산에 살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다마리양. 보시면 뿌리 작은 아가들도 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알코벤의 고무처럼 탄탄한 탄력이 있어서 높은 곳에 있는 바위도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바바리아의 바로 반대편에도 양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넘어기온 무플론. 우리 무플론은 뿌리 있으면 아빠, 없으면 엄마 혹은 아가예요. 우리 아빠의 뿌리 자라면 자랄수록 저렇게 동글동글 안으로 말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옆에 양들을 이루어서 또 다음 친구도 볼게요. 자, 이 친구 다시 왼쪽 바위산 아래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약간 생김새는 라마랑 비슷해요. 하지만 바로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우리는 주로 알파카 하면 흰색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갈색 또 검은색의 털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추운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양털보다는 더 촘촘하고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알파카도 지나 이 전설의 이야기 들으러 물의 동굴 내려갈 거예요. 앞에는 경사가 살짝 있습니다. 손잡이 좀 꽉 잡아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내려갑니다. 물의 동굴로 출발! 이렇게 수그루 슈슈! 양옆에 벽감이 주목해주세요.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멋있고요. 또 뿔도 약간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꼬여서 자라요. 자, 물론 육식 동물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땅에 있는 나무 덩굴들을 캐서 먹는데 뿔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잘생긴 일런들을 지나면 이제 기린을 좀 더 가까이 볼 건데요. 수분이 없어서 기린이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목 예쁜 눈과 사진으로 기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라 먹으려고. 네? 아, 이거 기린이 먹는 뿌리. 기린이 와서 맘만 먹을 때 사진 찍어. 오른쪽에 되게 많죠? 얼른 빨리 입고요.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청룡아, 용순아. 안녕, 우리 청룡이가 이쪽까지 걸어와 볼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만만이 이쪽에 있어. 머리 예쁘게 꽃 한 장인데요? 정룡이 메롱, 안녕하세요. 저 뒤에도 얼굴 보여줘, 우리 정룡. 뒤에도. 어, 조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우리 정룡이 너무 착해요. 이렇게 풀만 먹고 갈 거예요. 옆에 친구가 와서 또 장난치고 있네요. 사진 안쪽으로 찍어주세요. 이 친구들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서. 잠깐만. 자, 우리 뒤에도 직접 얼굴 보여줘. 손님한테 침은 흘리지 말고. 어, 안쪽 손을 만지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 침이 많아가지고. 어이구, 정룡아. 한 입 남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용순아. 내가 남기면 안 돼. 용순이가 한 입만 먹고 가죠. 한 입만. 용순아, 이쪽으로 하죠. 그래서 용순아, 어유 고마워. 너무 착하다. 자, 용순이와 청룡이. 어디 가까이서 봤어. 안녕. 다 먹었어 이제. 자, 우리 오른쪽 안쪽에 보면은 타조와 라마. 라마도 볼 수 있고. 우리 라마 친구는 화만하면 뭐하죠? 화만하면 침을 뱉는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거의 180cm 정도로 태어나고요. 다자라면 5에서 6m까지 키가 크니 어마어마한 키다. 어떻군요? 그래서 평균 몸무게가 200에서 300kg까지 나오는 아버지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당나귀를 지나 이제는 평화의 언덕으로 올라올게요. 저 위에는 풀이 먹는 초식 동물, 그리고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 함께 살아요. 우리 주식이와 육식이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른쪽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어디 앞으로 지나서 누가 있을까요? 또 등등 찍힌 코뿔소가 있죠? 육식 동물 애기들은 회색빛 깃털에 검은색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호랑이 자라면서 새우와 꽃게를 밥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 새우 꽃게 안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름다운 호랑이를 지나서 다시 밭대피 되는 코뿔소. 그리고 이제 육식동물 앞에 있는데요. 침. 어디 올라가 볼까요? 달리기를 약 3초대에 뛰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달리기가 빠른 만큼 힘이 조금 약해서 사냥을 혼자 하는 친구입니다. 힘이 약하니까 코뿔소같이 덩치 큰 동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코뿔소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치타는 평균 몸무게가 50kg 정도인데요. 코뿔소는 지금 저기 내 몸무게가요 1800kg이 넘고요. 저 친구 다 자라면 3000kg까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야생에서는 코뿔소가 천적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힘이 너무 세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그 치타는 코뿔소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코뿔소는 자신의 먹인 풀을 치타가 뺏어먹지만 않으면 또 굳이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로스트밸리 마지막 동물이에요. 애들한테 인사하면서 헤어질게요. 얘들아, 안녕! 바이바이! 그럼 이렇게 로스트밸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말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함께 담아보냈던 담아 4장 하나 그리고 멋진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발판이 다음에 나차 도와드릴게요. 소지품 놓고 가시지 않도록 한 번만 더 확인해주세요.
보관하신 유모차는 학교에서 이렇게 앉은 셰프들 계시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학교 입장에 계세요. 저희 앉으실게요. 출발할게요. 아, 저번에 잠깐 왔어요. 이제 오시더라고요. 신청을 하나 합니다. 나한테 한마디 딱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차량은 관람운용으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손잡이나 벨트가 따로 없죠. 앞에 잡고 손잡이 꼭 잡아주시고 가장 안전한 건 옆사람 손 꼭 잡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연산파리는 아프리카 말로 넓은 초원에서 자신의 동물을 찾아 따뜻한 모험자를 요청했던 뜻인데요. 자, 저희도 이제 후원 친구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인도 벵갈 호랑이부터 만나볼게요. 원래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벵갈 호랑이. 호랑이. 옆에 배꼽버스. 자, 오른쪽이 바로 인도에서 온 벵갈 호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온 지역에 사는 호랑이다 보니까 털이 약간 짧고 무늬가 진한 걸 특징이죠. 저 사람이 잔 것 같죠? 그렇다. 다리 아픈 것 같은데. 거기 있어. 자, 우리 높은 곳을 호랑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자전거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호랑이 저러고 자고 있어요. 지금 안 내려와요. 밥만 먹고. 아이, 우리 친구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호랑이 앞발 자세히 보시면 앞발이 약간 조금 커 보이죠, 뒷발보다. 자, 우리 호랑이들은 앞발을 사용해 싸움이나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발이 좀 더 커요. 자, 앞발로 내려치는 힘이 거의 1톤밖에 된다고 하는데 경험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은 사자와 하이에나 만나볼게요. 하이에나 여기는 약간 자, 우리 오른쪽에서 하이에나 만나볼까요? 아프리카 정방기 하이에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야행성 동물이 이렇게 낮에 어두워지다 밤에 활동을 시작을 해요. 자, 두 마리 중에 앞머리 잠깐 일어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마리 중에 덩치가 약간 큰 친구가 암컷인데요. 하이에나 팀에서 유일하게 암컷이 숟가락보다 강수가 크죠. 암컷 중심으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 왔어! 어머, 가까이 왔어! 하이에나! 여기 있다! 자, 이제 사자 만나볼게요. 뛰죠, 무서워, 뛰죠. 무서워. 자, 우리 발로. 깜짝 놀랐어. 우리 오선동에 모여있는 사자 친구들 만나볼게요.
아주 그냥 사이가 보기 좋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 여기. 목에 가깃털이 풍성한 친구가 수사자입니다. 없는 친구가 여자 사자예요. 수사자의 가깃털은 싸움이나 사냥을 할 때 자신의 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자 안녕. 잠시 후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얀 색깔의 백사자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태어날 때는 하얀 색깔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전향을 잘할수록 털 색깔이 아이보리 색전의 크림색으로 바뀌는 친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명 개발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총 6마리가 있습니다. 그 6마리 곧 이곳 네버랜드에 있다고 해요. 다시 아프리카 하나 만나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어디 있을까요? 둘, 둘. 저기 사자들이 용기용기 모여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원래 이쪽에 있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 다르게 단체 생활을 합니다. 지금 방금 차에서 자고 나왔어요. 저기도 있다, 그지? 여기도 나름 오픈카예요. 여기도 있고 있는 거야? 돌리는 거야? 여기도 있는 거야? 하자 많다. 움직였네. 하이야 또 있어. 자, 사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5시간 이상을 삽니다. 애들이 살아있다. 안녕 친구들. 멋있죠? 한편의 그림 같아요. 가슴 보이고. 자, 사자들의 반대쪽은 초초동물들의 세계 로스트그린입니다. 꽃사슴도 있고요,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어요. 홍합도 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초식동물들은 코뿔소와 육식동물이 지탄 같이 지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얀색 호랑이 백호 만나봅니다. 자, 우리 하얀색 고랑이 백호 만나볼게요. 내 어린이집 갈 수 있을지.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왼쪽 잠시 후 왼쪽 폭포 꽁대기를 한번 반영시킬게요. 여기 밑에. 자, 왼쪽 폭포 꽁대기 두 마리 백호 보이시죠? 바로 저 동안 친구의 백호사팔의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네. 왕이에요, 왕. 이거 오야구. 폭포 위에도. 자, 저 두 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해요. 친구 안녕, 뭐야 거기서?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 있죠? 멋있다. 진짜 멋있다. 백호 맞아요, 친구. 백호예요. 자, 이쁜 하얀색 털에 초콜릿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백호 친구들. 오늘부터 자청령 500호라에서 서쪽 하늘을 지키는 소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여기. 뭐 엄청 길죠? 자, 이렇게 신비동물 백호까지 만나봤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할 동물 같은데 귀여운 곰돌이 만나러 갑니다. 곰돌이! 자, 우리 곰들은 대부분 왼쪽에서 왼쪽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왼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반대쪽 앉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우쪽이면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실게요.
자, 우리 오른쪽에서 아기공 삼형제와 엄마공부터 만나볼게요. 자, 자, 오른쪽입니다. 안녕. 오른쪽에 아기공 삼형제와 엄마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자라나. 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아주 어린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참 귀여운 친구들이 다 잘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안녕, 대웅아 안녕. 대웅아 일어나 보자. 잠깐만. 하나, 둘, 셋. 우와. 대웅아 인사, 인사. 소리나 인사. 안녕하세요, 대웅이에요. 우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대웅아 수고해. 이따 봐. 지연아 여기서 보자. 안녕 대웅아. 이번에 만나본 친구 이름이 연계라고 해요. 연계. 연계 안녕. 연계 안녕. 연계 일어나봐. 하나 둘 셋. 연계 투 변신. 따라라. 한번 더. 뒤로를 돌아봅시다. 귀여워. 관심이 없어. 고마워요. 그래. 안 무서워. 얼굴 한번 얘기해. 자, 맨날 보는 친구들인데 일할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자, 우리 공부는 물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말 나서 해. 아니 안 할게. 해. 미안해. 지금 물놀이 방해했다고 째려봤어요. 물놀이 좋아하네. 자, 우리 오른쪽 반달가 성범이에요. 우리 또 있어. 애기들. 우리나라 초정공 친구들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천연기념물 320 9월 시즌 쪽에서 주위에는 거의 몇 쪽이긴 하는데 애들이 엄청 돌아다니니까 좋아. 안달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자, 이제 우리 공사 앞에서 치는 앞코스인데 이 코스가 지금 보이시죠? 앞에 하나 둘 셋. 악동 악동입니다. 안녕 코스가. 안녕 일어나 봐. 하나 둘 셋. 일어나 봐. 일어나 봐. 하나 둘 셋. 코로 간다. 안녕하세요. 주세요. 먹어.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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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쳐다보지 마. 무서워. 자, 우리 지금 아무 안 들었는데 우리 아테네 공놀이 한번 마지막으로 사프리 월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테네 한 번만 해줘. 부탁이야. 손님들 이거 보러 너 빨리 왔어. 자, 저 분홍색 공원 자세히 보실게요, 여러분들. 우와. 진짜 진짜예요. 그대로 잡고 슛.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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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나 잘했어. 한 번 더. 아들 한 번 더 보여주면 고맙겠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슛. 일로와. 끝났어. 그만해. 돼. 손 내려. 힘들어. 손 내려. 힘들어. 내려. 힘들어. 이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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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마워. 아트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파리 동물 친구들 다 만나봤습니다. 아니, 지방 사파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사파리 월드 이용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음에 탐험을 했던 저 뒤에요. 자, 우리 차량 안에 놓고 내리시는 물건 하나 하실게요. 갖고 계신 소지품 혹시라도 놓고 내리는 물건 있으시면 아까 그거 너무 앞으로 이동하실게요. 애들이 다 축처도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열려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우리 고마워 같이 퇴근할 수도 있어요. 문 안 열리면 고마워 같이 퇴근해. 자,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화차장 오른쪽 쓰레기통이나 문 녀석 앞쪽 쓰레기통에 올려주시고요.
여기 아까 뭐 따끔하게 지워줄까? 내가 지웠어. 야, 이제 내가 일부러 하던가? 형 안 지워줘야 돼. 다 먹었어? 기다려, 여기 있어. 야, 여기 엄청 높은 곳에서 야, 떨어져 있던 곳이랑 높은 곳이랑 나 내가 높은 곳에
한번 젖을 건데. 내가 나와. 사주하세요.
앉아 있는데 허리를 붙이고 있다고. 역시 반대. 이렇게 살을 들어. 아, 춤추는 것도 같이 봤는데 좀.